결국 LCK 내에서 가장 주도권을 잘 이제 굴리면서도 스노우볼 쫙쫙 굴리면서 게임 잘 터트리는 팀이 T1이잖아요. 예. 이번에도 저는 그런 유의 조합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KT가 근데 잘만 버티면서 중후반까지 넘어갈 수만 있다면 이쪽이 한타 밸류로나 조합 시너지로나 충분히 더 웃을 수 있는 그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T1의 초반의 설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장면을. 그렇죠. 그리고 저 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세트 같은 미드라이너와 아까 뭐 비교해 주셨는데 또 세트랑 비교했을 때는 기동력도 훨씬 더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베이가나 오공이 그 상태를 견제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과연 KT 로스터가 어떻게 따라갈지 참 기대가 되고 대놓고 이렇게 해서 너네 이거 웨이브 먹지 마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역시나 그 상태가 한 번씩 슬쩍 붙어주고요. 이거 너무 빡빡해지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위쪽에 있던 오공도 빨리 귀환해서 빨리 한번 라인에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대 동선의 손실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약간 예고된 것 초반의 흐름이 되겠는데 그만한 이득을 좀 얻고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단은 페이커도 돌아간 이후에 순간이동으로 복귀를 했었고 오너는 꽤 오랫동안 여기서 압박을 지내했는데 오히려 보내주지 말자. 베이가 부르면서 CC 연계만 될 수 있다면 한번 노린 건데 오너가 전멸까지 빨리 쓰면서 그냥 빠졌어요. 베이가 쪽에서 뭔가 흔들리는 무빙도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때려넣고 이제 진짜 그렇죠. 비키라고 하는 거죠. 완전 풀로 때렸거든요. 네 너네 잘했어. 예 그러면 잘 버틴 거야. 이제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KT의 확실한 2점을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인데 그냥 페이스 체크. 네 그래서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룰루까지도 빠졌다고 생각을 했나요? 일단은 페이스 체크를 좀 과감하게 했고 상대가 잘 밀어냈습니다. 공이 뭔가 다른 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힛! 파브립니다! 뜨거운! 결국 킬을 간 줄 알았지? 끝까지는 가드를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만 한 번 쓰러지는 순간부터 방패도 왔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최대한 이거는요. 다들 제우스의 덤벨 타이밍이 깔끔했고 미드에 이제 전령도 풀리거든요. 나보고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각을 보긴 봐야 되니까요. 근데 상대 바텀이 그러니까 T1 바텀 이런 데서 앨리스는 전면 없어요. 오너죠. 앨리스는 전면 없으니까 노려서 만들어 내면. 근데 앨리스는 잡혀있는데 오너는 잡혀. 그리고 이제 바텀 쪽까지. 네. 거기 볼 수 있어요? 밀고 들어가면서 돌리면서 일단 스펠을 빼놔야 다음 턴에 노리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짜 커저 선수가 뒤로 돈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1대1을 한번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네. 이게 깨지고 나면 또 골드 차이가 더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건이 평소는 일단 돈으로 그거 봐도 돼요. 그래서 좀 압박을 잘 넣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페이커 쪽. 페이커 쪽에 한번 떴어요. 등을 한번 보셨고 과연 기회도 찬 왁왁. 그런데 이게 연계 플레이가 과연 돼있지? 그 자, 결국 데려가면서 왼쪽으로 드리블하면서 왼쪽 드리블. 그래서 바닥 끼고 설마 어떻게든 잡아 페이커네. 그냥 연구와 페이커 아래쪽으로 득점 나오는 거죠. 랭 너플? 나 궁으로 사실 너 살았어. 얘 무리한다. 랭 높여. 잡았어. 빼자. 안 해도 돼. 카운터를 찔러 넣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더 크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버텨서 굿마이어 샷. 굴러갑니다. 결국 굴러가요. 용도 치고요. 되고. 발언도 그냥 질 수는 없으니까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진짜 아무리 봐도 반격 가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나가긴 네. 나가는데 헤일로 한번 커버해주고 올려서 내면 힘차이가 예. 힘차이가 말도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유일하게 앞서고 있는 그 라인은 BDD의 그 베이가에 툭 치면 체력이 저렇게 되고 원래 저거 어떻게든 뺏어야 되거든요. 예 맞긴 막아야 되는데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면 뺏고 그리고 스테이가 이거 이러면은 T1도 굳이 우리가 강타 싸움 왜 해줘죠? 어차피 또 하면 되는데 좀 이따가 이 발언인데 이게 오공이 그래도 옆에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상태가 와가지고 또 오공 데려가면서 버스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이거 체크는 해야 돼요. 이거 뺏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돌 생각하죠. 티원도 구문지역 일단은 일어나요. 티원도 그냥 돌아요. 그러다가 일단 그 상태가 뒤에 근데 이러면서 커즈는 뺏어야 돼요. 커즈 그 다음에 전투는요? 전투는 일단 빼면서 진영 잡아야 돼. 진영 잡아야 돼. 비디가 맞죠? 싸우면 집니다. 케이티 비디가 날아지면서 일단 살 사람 살면 기인은 찬사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갑니다. 바론 버프가 뭐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 팀은 뭐 상관없다는 힘이에요. 너희 베이가도 없고 레레콘도 없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10여 초 남았는데 물론 KT는
사실 미드 업적이 뚫리는 거 오히려 좋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이벤트? 진심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거지까지 들어가서 한번 찍으면서 강타 같이 들어갔죠. 상대가 뒤중질하기 때문에 본대 쪽에서 딜 지원해준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들어갔었던 이 구마윗의 딜 연결됐던 장면. 아, 캐리어가 물건으로 안쪽 들어왔을 때 기인이 이걸 먹고 싶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떻게든 한 대만 때리고 싶었는데 그 한 대가 안 됐네요. 치는 턴에 보통 게임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KT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물론 베이가가 모자 없이 나오는 거 저게 진짜 많이 거슬릴 것 같아요. 이 대만 뜨면 지금 스텝 파밍은 잘했을 텐데. 예. 아직 코디가 완성이 안 됐었네요. 그렇죠. 약간 또 뭔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요. 당신 뺐어요. 퇴각해야 되는 건가? 아니 나오자마자 간만에 정말 아니, 오랜만에 외출 나온 건데 퇴각을 나오자마자 쫓겨났어요. 지금 전멸도 많이 빠지고 퇴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맞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데 네,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큰 상태가 길도 막고 있고. 아 근데 지금 이성과 합리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주고 막자를 선택했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상대가 오버하면 커지가 뒤. 아 이거 포트포탑 급박 깨지거든요. 예, 살살 녹아요. 일단 헤일 받았고. 그래서 아 근데 50이 뒤에서 진입각이 나올까요 이게? 아직도 기다려요. 아 이게 결국 T1이 적당히 이득 보는 걸 선택을 하면 진입각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바론 먹고 다시 올게 좀만 기다려. 이 약속은 원하지 않는 약속인데. 이거 지금 암리안으로 버틸 수 있어요! 아직도 50이. 40초가 필요해요. 아직도 50이 돌고 있긴 한데 50이 이미 들켰거든요? 자, 그래서 노출되고 다 노출됐는데 50이 그래서 50을 그냥 나르가 마크하고 그리고 녹습니다! 잘 녹습니다! 구마윗스가 살려들고 있죠? 파고들면 그냥 파고들면 그리고 플라스가 이거 좀 다 쳐주죠! 앞으로의 승전 전혀 나오네요! 대가족 최종 다비로에서 더블 캐마 만들어냈고 이것저것 다 쓸려나갑니다! 에이스가 뜨면 날스타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보통 버티다가 상대편의 실수를 바탕으로 뭔가 실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T1의 경우에는 그 공격을 취하는 자세에서 특정한 챔피언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로운 조합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잘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딜 그래프는 저희가 더 말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골드 그래프, 뭐 딜 관련된 바론의 스틸의 그 변수 그건 지금 현재 경기 시간을 약간 늘려나가는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1세트가 조금 뺐어. 야 오공다 오공 마카할게다가 한번 쓸게 위로. 레트 아래 볼게. 투 한번 줘. 나이스. 야 기다려 오공도 잡을게. 기다려봐. 나도 잡 볼게. 한입만 잡았다. 한입만 싫어? 나이스. 플레이오프에서 펼쳐지는 통신사 대결, 다전제에서는 1816일 만에 다시 만난 T1과 KT의 1세트에서 T1이 좀 놀라운 힘차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우선 뱀픽을 살펴보면요. T1이 마지막 픽으로 미드 크산테를 선택하면서 상대편에서는 베이가를 꺼냈고 미드에서는 좀 처음 나온 매치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색깔의 그림을 T1이 좋아하는 상체 쪽에서 라인 주도권 잡아주고 바텀 쪽에서도 잡아주면서 미드가 로밍을 통해 아래를 터치고 이후에 스노우볼 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산테는 베이가와 처음 만나는 구도이기도 하지만 미드 세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앨리스 선픽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어떤 눕는 픽을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스노우볼 무조건 굴릴 거고 빠르게 박살내자라는 T1의 의지 가 보이는 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T1의 공세를 네. KT 로스터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가 네.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경기 초반 단계부터 바텀에서 KT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됐었는데요. 사실 T1이 이 전략을 처음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브하는 과정에서 KT 로스터도 어쨌든 정글을 붙여주면서 아래쪽 헬퍼까지 사용해주면서 버티는 네. 장면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는 라인을 밀고 집을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T1의 바텀은 한 번 더 꼬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번 웨이브까지 밀어야 하지만 우리들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서포터를 남겨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 웨이브 프리징 하면 너네 라인 망하잖아. 네. 근데 또 저거를 끊을 수가 없는 게 애초에 네. 상황이 빅웨이브를 받아먹고 난 다음의 상황이었고 여기서 저거까지 푸시하면은 이제 또 리콜 타이밍이 꼬여서 어쨌든 그쵸? 크게 망하거든요. 네.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집에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라인이 여기에 걸쳤을 때 루시안 자체 경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심지어 상대방이 앨리스다 보니까 바텀 쪽에 갱킹을 한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공을 데리고 와서 이걸 커버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앨리스는 또 그냥 편하게 파밍하고 있고 이미 경험치 차이는 낮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바텀 웨이브 그리고 또 베이가도 저렇게 무빙하니까 그럼 보시면은 이 운영적으로 T1이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결국 턴을 더 쓰게 만든 효과를 또 만들어 준 거고요. 지금 보시면 루시안의 경험치가 5반 넘어갔죠. 네. 그래서 아펠리오스의 경험치를 봤는데 4반 이제 조금 넘어갔어요. 결국 순수하게 1레벨 차이를 그 네. 프리징 한 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KT 입장에서도 좀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이어서 탑에서는 T1의 어떤 위기 탈출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팀워크가 돋보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라인전 끝난 직후죠. 이제 바텀 듀오가 미드 쪽을 푸시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집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KT 입장에서는 이거 이쪽 탑쪽 계속해서 압박하는데 한번 얘네라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레넥톤 뒤탈까지 타면서 좀 강수를 둡니다. 심지어 바텀 듀오도 다 불렀고요. 그렇죠. 모든 인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 크산테는 반드시 잡았어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전멸이 있는데 안 쓰죠? 그렇죠. 사실 이 전멸이 그냥 우리 바텀 듀오 지금 집 갔다가 오니까 어차피 여기서 싸움 절대 크게 나면 안 돼. 그냥 안정적으로 빠져 하면 전멸 뒤로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전멸도 아끼고 내가 여기서 상황 더 만들게 하면서 레넥톤을 안쪽으로 끌어들이죠. 네. 심지어 고치를 맞춘 다음에 그 아껴놨었던 전멸을 지금 활용하다 보니까 모든 인원을 투자했었던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모든 라인에서 손해를 보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정말 미친 게 저기서 그냥 전멸 뒤로 쓰고 그냥 안전하게 빠지면 되는데 네. 이게 그 디테일 하나로 이 미드타워도 깨고 바텀도 네. 압박을 하고 이 모든 스노우볼이 굴러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채미끼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가장 잘 어울리는 플레이가 바로 탑 장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심지어 쿼드 선수도 고치를 대신 맞아주면서 좀 좋은 플레이를 펼쳐준 건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걸 또 킬로 연결시킨 T1의 놀라운 플레이였습니다. 팬분들은 어떻게 경기 바라보셨는지 상황 보겠습니다. 태산 같은 태산태. 네. 근데 태산이 때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태산태 때려요. 네. 그리고 T1의 바텀은 정말 압도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서도 못 막는 전략들을 펼쳐준 T1이었고 창이 방패를 박살냈습니다. KT도 좀 잘 버틴다라고 중계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뚫려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POG 다 받을 만한데 네. 저희가 고민했거든요. 이거 누구 줘야 되냐. 네. 모두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오늘 1세트의 POG 주인공일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누굴까요, 진짜? 와, 마유씨! 네. 네. 꾸준한 활약을 통해서 저 골드 차이를 벌려냈었던 플레이가 또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텀 차이를 이제 팀 차원적에서 이렇게 벌려놨으면 이제 그 운영은 이제 그 파일럿의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적극적인 플레이를 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중요한 때마다 루시안이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효과적인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저 루나미의 궁극기 그걸로 한 명 몰아내고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정말 용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할 체력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마유시 선수가 1세트에는 7표를 받았고요. 4표는 또 페이커 선수에게 돌아갔네요. 구마유시 선수가 1세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세트를 돌아보면 T1이 정말 좀 무섭다라고 얘기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KT가 2세트에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9패가 나오면 혹시 탑에서 카메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 한번 발사해보나요?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가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예. 실제로 버프는 됐어요. 예. 최근에 좋은 소문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밥 먹자가 아니라 뻥이요? 가 아니라 어차피 투패면은 내 성장 못 말린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네. T1 타이틀 떼고 생각하면 원래 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예. 떼고 생각하면 벤픽적으로 KT가 할 말은 더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1 타이틀을 붙이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저 제리 애쉬라는 조합이 애쉬가 가지고 있는 저 칼날비의 초반 이점을 이런 걸 스노볼을 굴려서 이런 거 아니, 제리는 제리대로 라인전을 버티고 이런 거 아니, 이건 안 되네요. 애쉬가 오히려 주도권 잡고 먼저 로밍을 가는 그런 걸 그리는 건데 시작부터 이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KT가.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뭐 엄청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 완전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래쪽은 터진 상태에서 과연 그래서 바텀 쪽으로 가는 것보단 위쪽으로 슬쩍 와 있었습니다. 오너가 약간 라인을 걸쳐놓고 괴롭히고 싶은 건데 한번 뛰어봤네요. 오너가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좀 세게 때렸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니언 쪽에 평타가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아스 레오나 쪽에서 6렙만 찍으면 이런 압박 그리고 좋았고요. 그래도 예. 자, 캐리어 이거 전멸 뽑아 내는 압박을 한번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BDD 입장에서 차라리 위라도 한번 가야 되나? 위라도 다 왔어요. 밀어내고 기다리 시켰는데 아 이게 티페가 점화 들고 있는 그러니까 봉프이주가 점화 들고 있는 타이밍이 원래 필살 타이밍인데 예. 아 이 정도로 빠져버리면 아 여기서는 풀지 말고 그냥 위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지금 흘려버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쪽은 위쪽대로 같이 올라오는데 일단 전령은 아 밀어내고 기인도 차 그래도 나를 좀 잡아 이건 어때요? 나를 아니 나를 이거 달려들어 나를 잡아야겠는데 일단 한 명 설치점 나를까지도 잡았어요? 나를까지도 뒤를 막아야겠죠. 뒤를 막아야 돼요. 근데 페이커도 같이 올라오고 집회도 오고 이러면 기인을 기인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탈출 이게 KT의 최선의 플레이예요. 아이를 깎아서 입력합니다. 전령을 상대가 먹긴 했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플레이 잘했죠. 살려줘서 이걸 엮고 앉아 근데 교환이 돼버리면 안 돼요. 죽고라는 걸 좀 예 이렇게 교환하면 좀 뒷맛이 씁쓸하죠. 그렇죠. 빗나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하나 맞추면 나머지가 다 맞는 구도라고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 거절이네요. 다 왔어요. 치면서 이제 이니 시각을 보겠다는 건데 KT도 전력도 풀었고 페이커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나이가 잡으죠. 네, 연계가 과연 BDD가 한번 급수 안쪽으로 오너 잡으죠. 잡았죠. 잡았어. BDD 생존. 근데 여기가 데이멘더. 그 이후는요. 그리고 페이커가 버텼고요. 슬라이딩. 네. 페이커 뒤로 거지가 때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텔레포트 같은데요. 그래도 트리플 킬 그리고 후반에 쿼드라 킬. 아이씨. 말하면 제리 챔피언 구성상 그래도 킬. 이런 게 영웅이 필요하고 KT는 어차피 힘을 위로 올렸었거든요. 그거예요? 이거 나르텔 있어서 이거 탑탑에 깰게. 같았는데 그때 한번 승전보를 제대로 올렸네요. 이거. 그렇죠. 탑 쪽입니다. 탑 쪽에서 됐어요. 이런 것도? 아 포탈 끝까지 밀었고. 콘도 콜카. 네, 따라가고 때리면서 계속. 더 갑니다. 네. 압박 엄청나고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나요? 나르도 일단 분노 관리 했고요. 서로가 시야 확보가 가능한 스킬들이 있어서. 리엔즈가 이미. 나르가 메가 나로. 나르도 받았어요. 그리고 오너가 터졌고. 잭스가 점프 점프하면서. 잭스가 밀고 나갈 수 있으며. 자 구간시간 앞질러야 돼. 이미 무너졌는데요. 와 이러면. 다음전. 비니가 왔어요. 연속해 차례. 올라갑니다 KT. 드르륵 사운드 들리죠? 아니 리엔즈가. 아니 저기서 기계결단으로 내가 분노가 꽉 차있는 나라한테 이니시를 걸었어요. 너무 깊지 않나는 생각 들었는데 그 이후에 연계가 더 기가 막혔고요. 오케이 이니시 지렸잖아. 나를 보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바위가 그냥 빨려 들어가면 한 코메 터지거든요. 그리고 애쉬도 비슷해. 네. 아니 걸어가다가 일단 아래쪽으로 따로 묶어놨습니다. 이거는 탈출 못하죠? 그래서 또 먹습니다. 심플하게 KT가 편하고 유리합니다. 이게 KT도 궁이 돌기 직전이라서 일단 싸움을 한번 보고 싶을 거예요. 스틸각은 웬만하면 주기 싫을 거고요. 더 때려요? 네, 살짝 멈춰놓고 있긴 한데 상상된데 달려들어 기인으로 혼자 안 때리세요! 못해요! 페이커가! 바론 도적단! 빼 나이스 이거 크다. 인스럽게 넓히고 있어요. 아래쪽에 기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너 선 그러면서 이게 또 맞고 시작하면 엄청 세거든요. 살짝 맞았는데 세거든요. 순간이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냐는 나왔지만 먹은 상태에서 더 좋은 진영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강타 싸움 해보나요? 기인 돌아오기 전에? 네, 강타 싸움이 돌아오기 전에 일단 기다리고 오버 입어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투 이제 달려들기 좀 어려운데 기인 룸 돼요?
뭐 끝까지 해보나요? 계속 치네요? 이게 페이커가 또 계속 끝까지 치네요? 끝까지 계속 치네요? 아니 계속 치려다! 또! 했는데 또 쳤어요! 또! 가차들이 먹고! 아 이번에는 메가다라가 됐는데요. 그래서 잭스 타이어 변수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서 이걸로 붙이나? 이거는요! 구마유씨가 위험한 거 아니지? 나순이야! 그리고 페이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로 체력이 슬슬 애매하죠? 슬슬 애매합니다! 그럼 핫타? 기인들어갔고 기인들어갔고 이미 오너 체력이 아래쪽 기인인데 보라이킬 수 있어요? 아, 내리기가 안 맞는데요?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장로! 장로! 이러면 KT가 밀고 들어가면 장로의 브레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커까지 잡아냅니다! 미드로 간다! 위로 올라갈 준비 나오는데 KT! 그리고 어딨어? 어딨어? 애쉬 어딨어? 예! 이게 뭐 나머지는 이미 출발했고요! 근데 화살 날아가는 궤적이 보이긴 보였는데 뭐 길게 따라갈 거 없다! 이미 맨 처음 구도에서 굳이 따지면 줄다리기를 T1이 좀 더 세게 땡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메가나르와 어떤 연계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스페가 고연포 스페가 한 번씩 카드 날리는 압박감이 엄청 났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파괴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이렇게 상대편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넥사스 파괴력이라 지지 돌아왔습니다. 위쪽 발원분지 근처에서의 장면도 있었었고 결국 그 힘 자체를 또 한 번 장로 앞에서 보여주면서 전투를 끝장을 낸 건 KT였습니다. 실제로 구마유 선수가 정말 많은 딜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데 결국에는 KT 입장에서는 저 잭스 50의 브루저가 진입을 했을 때 리턴 값이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힘이 잘 드러난 거겠죠. 카드를 그리고 계속 뽑는 게 그게 압박이 엄청나요. 나는 안 좋았어. 나는 자꾸 미드 잡아. 미드 가자. 나 이거 애쉬 쓸 건데. 미드.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한 방 이겼다. 나이스. 야. 아이야. 걱정 가보자. 재밌다. 게임 미치겠다. 몇 번이나 뒤집힌 2세트였습니다. 역전 끝에 KT가 2세트의 승자가 됐는데요. T1의 바텀 쪽에서 좀 생소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제리와 애쉬를 같이 조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바루스가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연계에 되는 시너지가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애쉬 제리라는 좀 생소한 조합이 나왔고 KT 로이스는 어쨌든 이전에 라인전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루스로 바텀 라인의 안정감을 갖춰주면서 다른 라인의 변수로 크페와 잭스를 기용해주면서 사이드를 강하게 키웠던 게 포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탑 쪽에 힘이 실리고 잭스가 잘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죠. 이제 T1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린 카사딘 제리가 어쨌든 개인기로 쭉쭉 성장을 해나가면서 한타를 해야 하는데 한타 때 KT의 이 CC 많았던 것이 네. 빛을 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극 초반에는 T1의 바텀이 웃었었습니다. 초반에 제리가 쿼드라키를 먹기도 했는데 불과 몇 분 이후에 KT가 그 제리도 잡고 완벽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트페의 압박 때문에 잭스가 발이 조금 편해졌었죠. 그래서 네. T1 입장에서는 먼저 먹어놨었던 저 시야 장악권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카사린과 제리도 아직 막 힘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한타 각을 좀 더 잘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본인들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저 나르가 분노가 조금 빠져있는 거 보고서 레오나가 점사콜을 해요. 네. 네. 근데 나르를 점사했다가 이게 실패하면 사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다시 이렇게 나르 당하고 네. 할 수 있었는데 점사가 굉장히 잘 되면서 그렇죠. 힘이 나왔고 이제 탱커 라인이 없으니까 제리와 카사딘이 붕 뜨는 맞습니다. 나왔죠.
결국에 제리 입장에서도 뭔가를 조금 더 해보려다가 퇴각 타이밍이 늦어지다 보니 저 잭스가 맛있는 골드를 먹었고요. 네. 심지어 이때 전령을 들고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2차 타워까지 밀었어요. 네. 그래서 저 제압 골드를 먹은 잭스가 이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사이드에서 계속 리드하고 나르보다 먼저 움직이고 이런 운영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위험할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점사를 해서 만들었던 이니시가 4,500골드를 벌어들이는 슈퍼 이니시가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 끝나고 리엔즈 선수의 화면으로 저희가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니시 너무 좋았다라는 네. 표현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KT가 바론 스틸을 두 번이나 당했었는데요. 두 번째 바론 스틸 이후에는 그 스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또 스틸을 당하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KT였거든요. 실제로 기세 자체는 T1이 굉장히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그림이었고요. 그렇죠. 이때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강타를 바꾸다 보니까 스틸 한 것까지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기세가 올랐잖아요. 네. 모두 들어가는데 이때 점사를 다시 한번 잘해줍니다. 아. 네. 그리고 빠지면서 바루스의 이제 화살을 계속 맞추시는 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쿨타임을 돌리거든요. 지금 체력이 없는 와중에도 그렇죠. 포킹 네. 기어하자 애쉬 체력 낮아졌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모았다가 그래서 한타 단계 때 꿰뚫는 화살을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었던 에이밍 선수의 멋진 활약 때문에 이 한타를 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불리한 와중에도 빠지면서 계속 우리가 점사콜 하자 뭐 이런 게 있었던 KT의 승리가 있었죠. 맞습니다. 한타가 승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만큼 POG 선수를 고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세트는 누가 선정이 됐을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가 몇 명이 있는데 네. 와! 기인 선수의 잭스! 기인? 예, 뭐 잭스 나르 구도에 대해서는 진짜 기인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네. 몸둥이 아저씨! 예. 야 여기서도 전멸 빼고 잡고 그러니까 라인전 리드도 라인전 리드고 이제 매 한타마다 이제 메인 딜러 역할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최전방에 먼저 들어가 주면서 상대방 가르고 특히나 저 살이 오른 제리를 또 잭스가 가져가거든요. 네. 또 저 잭스를 키운 데에는 또 트페의 공도 분명히 있었죠. 아, 네. 물고 물리는 긍정적인 순환. 그렇죠. 제리가 이게 수은 정화가 같이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면서 결국 또 뒤가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도 잭스가 또 앞라인 끝까지 네. 지켜주면서 캐디를 했고요. 맞습니다. 기인 선수의 잭스가 11표 가운데 9표 가져가면서 2세트의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KT가 확실히 돌아보면 정규 시즌과는 또 다른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세트가 또 얼마나 치열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레나 나와주세요.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맞습니다. 뭐 그런 거는 조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저는 또 레넥톤 같은 거 써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산테가 좋은 픽이긴 하지만 와 이거는 약간 귀인한테 자극적인 맛을 계속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죠 본인도? 그렇죠. 자극적인데 네. 너무 괜찮아요 그 맛이. KT 입장에서 사실 전 경기 바텀은 시작이 좀 많이 꼬이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맞으면서 초반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조합은 또 상대가 그런 거라는 조합은 아니니까 그렇죠. KT 바텀도 할 말이 있겠죠. 카사딘의 동학도가 상당히 미친. 했었는데 미친. 근데 오른쪽 커즈도 있습니다. 일단은 깔아 뒤편 깔아 들어와서 결국은 그러면서 때리는 점사 싸움 쫓아가면서 누가 먼저 서로 가르러 1대1 남았을 때 1대1 남았을 때 또 오공이 나름 세거든요. 그렇죠. 다음 스킬 때 캐리어가 먼저 와요. 친구 캐리어가 와요. 내 손을 잡아 달려서 이겁니다. 파 달라붙고 결국은 커져 잡습니다. 이 구도에선 친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템포를 굴리기에는 빌드업은 잘 됐어요. 예. 이 킬도 먹었고 근데 라칸도 전멸은 빠졌으니까 네. 예. 이게 날아가다가 약간 끼어서 이엔지의 캐치 능력이 엄청 낮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응징해줬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거고 오우 예. 살짝 드리블했던 모습이고 근데 전멸은 빠졌고요, 잭스. 네. 통해서 네. 페이커의 카사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못 쓰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진을 불러서 지금 바람 한번 건드려봤는데 걸렸어. 기절합니다. 앞으로 달려들었어. 돌려 비디디 한번 눌러봤습니다만 예. 오른쪽! 그리고 근데 이건 BDD가 진짜로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밀어냈죠, 상대를? 예! 시간을 잘 번 거죠. 뭐 때려서 미는 그런 그랜드. 이상이 뻗습니다. 먹혔어요. 아래쪽 끌고 왔습니다, 제우스가. 조금 더 때려보는데. 가자. 달려들어 맞습니다, 제우스. 야!
만들어냅니다 솔로켓. 이전에 한번 이 매치업의 그런 전적에 대해서도 자막이 떴잖아요. 근데 그 전적들 찾아보면은 이거 좀 더 아빠 왜 한 번 더 뒤를 노려보는데 6레벨을 찍었고요. 턴 카사딘 깔아 모두 그때 차라리 텐계열이나 레넥톤 같은 게 나왔으면 무난했을 텐데 잭스를 한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리스크는 커지니까요. 리턴이 큰 만큼 조합상 탑 고도가 이렇게 됐을 때 탑을 풀어주러 오는 미드라이너가 로밍형인 건 아니잖아요. 또 외부의 게이트 웬만하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카사딘 카사딘이 와 있어요. 네, 이러면은 기인이 저 베란다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은데 그렇죠. 발코니 일단 지나가서 한번 저 최대한 쓰고 약간 느낌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걸렸어요. 하게 맞았습니다만 다음 달려듭니다. 그리고 오너도 잡고 가셨어요. 와! 됩니다. 오너! 오너가 날카롭게 박아듭니다. 이리신으로. 아 그냥 날아다니죠 지금. 그리고 오금도 추가로 뽑아냈고요. 이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확신은 갖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기입니다. 탑쪽 오너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거 딱 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는 뒤로. 합격 뒤로. 여기서 왔어요. 바톤 어떤가요? 바톤 뭔가 벌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KT가 그 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냥 궁극기만 교환해줘도. 네. 그리고 한번 노려요. 오히려 한번 노려요. 노려요. 한번 노려야. 아니 오히려 이게 여기 잡아라. 이거 달려. 와 달았어요. 와 원데이 서퍼 교환됐으면은 KT 쪽이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저체로 어쨌든 구매시가 살았습니다. 탑의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거죠. 오히려 베이가 쪽을 끌고 왔어요. 전멸을 베이가 비디를 살리지 못합니다. 와 대박. 제우스가 그냥 뚜벅뚜벅 와서 탑의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있죠. 사실 그냥 내려온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었고 그냥 심플하게 AD로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왔어요. 아 이거 뒤로 당기고 최대한 화면. 드립을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근데 바로 짚고 뒤에 못 잡으면 기회를 좀 더 때려요? 나름각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대놓고 거니까. 대놓고 뜯자 그래도 그냥 아예 좀 깨보자. 어떻게 좀 깨보고 싶다 돼요? 아니면 다이브로 뭐 억지로라도 한번 비켜!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요? 제우스를 잡았어요! 오랜만에 위쪽을 깨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장단 달려있는 포탑 먹고 여기야 뚫리겠지만 어차피 게임이 가있는 상태에서 KT 이 정도면 치면서 이제 눈치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장신구가 지금 두 개 남아있어서 하나로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앞에 제우스와 이 제우스에게 물어봤어요. 제우스에게 물어봤는데 점사하며 제우스를 잡아오는데 위쪽으로 도망갔고요. 이게 버스트가 안 됐고 그런데 아직까지 바로는 바로 먹었어요. 먹고 도망가던 그 상태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와 레오나를 데려가면서 상대 점사를 회피했기 때문에 휩쓸러 왔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충분히 T1에게 바론을 잡을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베이가 살리고 싶거든요. 벽! 베이가를 살리고 싶어요. 밀어내고 베이가를 살리고 싶어요. 베이가를 살리고 싶어요. 이미 베이가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 수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레오나, 바루스, 플러스 베이가라고 봐야 되는데 플러스요. 그 베이가가 이제 뚫렸다는 건 네. T1이 진격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건 다른 얘기니까 뒤엉? 습격? 아 근데 뚫렸어요. 반응을 했고 그리고 다시 그 상태가 등 근육으로 버티고 아니 근육이 왜 재생 능력이 있어요? 또 올라가자는데 그리고 카사 근육은 찢어졌다 재생했다 하는 거니까요. 네. 상대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일부러 리신이 가서 흘린 거고 이런 걸로 빈틈 만들어냈으니까 레오나 궁이 없는 턴에 또 굴리고 싶겠죠. 지금 애초에 이속이 너무 빨라서 결국 붙잡는 거 자체가 진짜 일이긴 해요. 자 힘든 상황에서 BDD도 이제 모자를 썼습니다. 아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쓰긴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3, 1, 2를 하고 있거든요. 리신이 괴물이라서 잭스한테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 걸렸어요. 그래도 여기는요. 잡았어요 결국. KT. 이게 그 상태가 하다 보니까 금을 밟았는데 그걸 제대로 움직이 이러면서 그래 집을 잡아야 되는데 집을 잡아야 되는데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요 KT도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베이가 통해서 막아봐야죠. 레오나 쓰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고 바루스 없을 때 뚫어보자. 이러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전원 투자하면 결국 T1이 뚫어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KT가 바루스가 이제 나왔을 때 예. 여기서는 진짜 이번엔 한 번쯤 같이 나가면서 바론까지는 막아봐야 돼요. 그래서 T1도 바론 전에 탑까지 밀어주면서 더 이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녀! 캐리어가 한번 휘저으면서 캐리어 휘저었습니다. 이 다음에 전투는요 파이팅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넘쳤어요. 개운나 남아요. 이미 허리가 뚫렸어요. 허리가 뚫리고 나머지 놈이 뚫리면 가운데가 가슴이 휘저기 시작합니다. 네, 가운데가 접혔어요. 그리고 비디오 사라졌고 리헨즈가 단독으로 남아있으면 그 리헨즈 역시 여기서 끝입니다. 에이스를 뗍니다. 티원 티원 상대가 발언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뭐 발언 치고 뭐 그런 변수보다 그냥 뚫어가지고 끝내버렸죠. 그렇습니다. 에이스 네. 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건 이 쌍둥이 포탑입니다. 아 뭐 발언 운영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여기 끝내려는 판을 했고 결국 끝내기 일보 직전까지 도착을 했고요.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굉장한 제스의 역할들도 느꼈는데 이번에는 아...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저 딜이 뜬 그 상태가 많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아 이거 혼자 통틀어서 1등이네요. 실제로 그 상태가 그냥 라인전만 이긴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한 번씩 로밍을 갔을 때도 이득을 봤잖아요. 예. 그런 판 깔아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이었죠. 까먹을게. 빨린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 좋아 아. 좋아. 앞으로 빨릴게 앞으로. 와볼래 와볼래 와볼래. 나는 좋은데 좋은데. 얘는 좋긴 해. 덱 잡았지. 나 배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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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잡았어. 얘 다 잡았어. 미드라인 죽으면 끝. 미드 미드 미드. 재미없게 끝났는데. 카타 대고. 이거라도 잡을게. 아 맞다. 나이스. 카타딘. 맞다. 레벨 치료. 한 마리. 한 마리. 라라라라. 아 오랜만에 절파가지고 너무 신났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아 최고야 터지냐. 자판 잘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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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트 T1이 다시 한 점 앞서 나가면서 이제 승자조 진출까지 단 한 세트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 뱀픽에서 T1의 바텀 조합이 바뀌었습니다. 자야라칸을 빠르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T1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석 조합으로 갔을 때 웬만하면 체급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KT 로스터의 조합도 만만치 않았던 게 뭐였냐면 탑과 바텀 쪽에서는 조금이지만 주도권을 조금 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잘 굴려나간다면 우리도 후반에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좀 갇혀 있을 만한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 KT가 조합상 계속해서 CC가 많은 것들을 이제 챙겨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T1의 뱀픽 수정에는 아 우리가 저 CC를 받아줄 챔피언이 있어야겠다가 주요했고 그래서 그 상태의 픽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1, 2세트와 다르게 상체에서 경기가 좀 힘들어졌는데요. 그 과정을 볼 텐데 여기에도 재밌는 장면이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장면일지 함께 보시죠. 탑쪽 근거리끼리의 싸움에서는 항상 막 타먹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스킬을 대포 미니언의 잭스가 쓰는 모습이 나오니까 크산테 입장에서는 킬각이 이 순간에 확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혼자 다 만들었죠. 그렇죠. 킬각 자체를. 게다가 궁극기를 통해서 제어하도록 도약 공격을 쓰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솔로킬까지 깔끔하게 이루어졌는데 커즈 선수는 그러면 이걸 경험치라도 먹기 위해서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리신이 분신을 잡으면서 에이. 지금 보시면 경험치가 5레벨의 끝까지 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신이 경험치를 아주 살짝 줍니다. 맞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 네. 모든 분신에는 경험치와 골드를 줘요. 그래서 그렇죠. 니코, 르블랑, 오공 같은 친구들의 분신을 잡았을 때 또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를 탑 쪽에서 제대로 봤어요. 이제 분신도 아무데나 두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저 스노우볼이 굉장히 미미하다면 미미할 수도 있는데 딱 저렇게 딱 순간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스노우볼이 굉장히 크게 굴러갔습니다. 네, 그리고 T1이 이제 바론까지 챙겨가면서 경기가 뒤집기 어려워졌는데요. 이 바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킹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선 말씀드렸던 이제 CC기를 받아줄 챔피언이 필요하다였잖아요. 네. 이제 그 상태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면은 너네 나한테 모든 스킬을 투자해야 되잖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크산테가 물리지만 네. 버텨낼 수 있다 보니까 라칸은 뒤로 빠져있는 모습이 없었고 게다가 서포터를 데려왔거든요. 네. 바론 등지에 넣을 와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CC기 거의 다 빠졌으니까 라칸이 또 이렇게 요리조리 마킹해주고 자연스럽게 네. 나가주고요. 그래서 사실 KT 롤스터가 바론을 12,000 체력대에 봤거든요. 네. 근데 접근할 때 동안
한 번도 바른 동지 안에 다시 들여다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상태는 5대1로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끝까지 죽지도 않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T1이 3세트 승자가 됐습니다. 3세트 POG는 누가 차지했을지 궁금한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네, 아마도 그분. 네, 아마 선수 네. 초반에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다 나타나면서 네. 그 모든 라인을 리드해줬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 쪽에서도 상대방을 잡아냈었고 사실 위기가 있었지만 아군의 위치를 보면서 회피했던 그 방향 자체도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50대 리신. 딱 리신이 초반엔 조금 불리한 걸 정확하게 알고 네. 팀원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저 무빙도 정말 좋았고요. 네, 미드 한번 도와줬으니까 탑도 가야죠. 네, 탑도. 분신 잡고 6맵 찍으면서 오공 바로 발로 차버리기. 아,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심했었던 네. 정글 차이가 네. 더 크게 벌어지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컸어요. 사실 페이커 선수가 살짝 BDD 선수의 이 베이가에 조금 고전하고 있긴 네. 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전부 다 풀어주면서 정글러가 상체를 터뜨려서 게임을 끝내는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3세트에는 9표 가져간 오너 선수가 POG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스코어가 2대1이고요. T1은 4세트를 마지막 경기로 만들고 싶을 텐데요. KT가 이걸 순순히 허락해줄지 4세트 만나보겠습니다. 템포 올리자. 에 같이 따라가자. 에. 아 갈리오로. 일단 이렇게 조합이 완성되었을 때요. 분명히 트위스트 페이트와 잭스가 저 나르를 뚫었을 때 리턴 값이 높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T1 같은 경우에도 잭스 같은 챔피언들이 들어와서 비비는 구도일 때 뭐 자야라던가 락한 갈료 같은 챔피언들이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할 게 뻔하지만 그냥 강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과연 또 오랜만에 등장한 저 트페레 갈료의 매치업에서 뭐 누가 더 먼저 움직일 것인가도 혹은 또 아주 급하게 갈 생각은 없다는 게 보이죠. 그쵸. 유채화도 서로 들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타 가서 고점을 찍는 그런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그 딱 걸렸습니다, 한 번? 네. 압박을 넣어서 유채화를 쓸 수밖에 없었죠. 하나 슬쩍 킨 김에 보냅니다. 이미 좀 많이 가네요. 마치 골드 카드를 뭔가 던지고 싶어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채화 교환은 됐네요. 역으로 한 번 더. 다시 근데 전멸고 왔고요. 패도 우면가 날아와서 과연 이게 근데 또 아이가 멀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원수 차이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 계산서는 추후에 어떻게 연결되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항상 그 연결은 보통 또 정글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오너가 내려오는군요. 네. 전멸 빠진 룰루를 오너가 내려옵니다. 한번. T1 쪽 점원이 먼저 오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캐리어가 호응하면서 한번 잡아낼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빠른 타이밍에 투자를 하는 걸수록 소모값이 큰 거거든요. 쪽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리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한번 잘 때려놓으며 지금 미신갈리오도 근처라서 일단 리엔즈가 좀 체력이 많이 달아있긴 합니다. 일방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네. 버틀을. 네, 서로 미드 눈치 그리고 서포터도 붙이고 있고 T1은 이 상황에서 끝까지 좀 오래 쳤네. 커즈가 과연 여기서 뭐 스틸의 변수나 뭐 추가적인 액션이 어떻게 나올지 붙어 있습니다. 네, 키면서 근데 물순 있거든요. 자, 리신 쪽, 리신 쪽. 네, 안쪽 팀이 들어왔는데 영웅 덮어서 리오의 커버. 오면인데 네, 그러면서 오히려 영으로 바이 영으로 바이 쪽 오히려 터지라고요. 잡았어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일단 점을 계속 찍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마무리돼. 마무리를 던져줘. 지금 체력이 골고루 달아있긴 하거든요. 대략 마무리를 해요. 정확히는 살아. 근데 AB가 살아. AB도 6렙 계속 때리면 계속 때리면 AB 칩니다. KT! KT가 한 박자 늦게 달려들어서 제대로 추격전을 벌였네요. 그렇죠. 드래곤보다는 한타를 본 거죠,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스킬의 집중이 그쪽 방향으로 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4개 킬 한 번에 쓸어 담는 전투였습니다. 물론 바이가 물고 트페가 호응하는 과정에서 갈리오가 가운데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대를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 맛은 오히려 카이팅? 아니, 그래서 투 와드 있어 와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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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들어가기에는 나르도 겁이 나죠. 그렇죠. 계속 치더니 커즈가 먹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전멸 없는 나르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투패가 와요. 투패가 와요. 네. 그리고 뭘 들고 오겠죠? 자 점을 찍고 다시 뒤에를 다시 띄우고 공격 점프에 절단 치면 KT 또 하나의 킬 5대1
이 전력 4단, 그대로 풀고요. 4단, 3단 CC 연계는 아무리 나르라고 하더라도 흘리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케어하기에 KT가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고요. KT가 자신의 조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좀 보여줬습니다. 블루 위치가 좀 묘할 수는 있는데 네. 밀어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때립니다. 결국 관리호공 빠지고 그러면서 네. 싸우는데 연계하면서 그래 바로 탔다! 근데 버스가 애매하게 된거죠. 데미지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한번더 몸으로 막아줬죠 지금. 한번더 들어갔는데 페이커는 가볍며 그러면서 연달아 오너 넘겨! 그런데 풀렸을 때 나왔을 때 여기 스타리! 근데 급성장! 급성장으로 대략 갑니다! 순간 마이크로! 저하게 미사일! 이거라고요! 맞지 않았어요! 흘려보냅니다, 비디디! 그러면 라이언이 달려들었습니다! 일단 구마유씨가 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잡혔고! 갈리오 궁이 실쿨이었어요. 그래서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캐리아는 포탑을 지금 이제 왔거든요? 아, 역공을 펼칠 수 있나요? 뒤에 근데 미패를... 근데 제우스가 단독으로 맞았고 급패가 좀 단단하긴 해요. 근데 잡았어요! 그리고 핑퐁이... 제우스가 핑퐁을 합격했는데 제리가 압박하고 그러니까 갈리오궁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핑퐁하고 개인적으로 갑니다. 근데 친구들 이제 빨리 부르면서 빨리 잡아야 돼요. 달려와요. 음파! 파! 달려서 결국은 긴을 잡았어요! 와, 이런 플레이는 또 필요했는데 굉장히 적절했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특패도 못 크면은 소위 카드 셔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거 들어왔어요. 좀 깊게 들어왔어요. 잘 컸을 때는 딜도 나오고 카드 셔틀이란 말 자체가 카드를 계속 던지는 게 더 다 와요. 네, 엄청 압박이거든요 저게. 지금 다 오는데 페이퍼 네. 도착했고 일단 갈리오가 탈출각이 나오긴 했어요. 도발인데 달려들었죠? 역으로! 거기로 잡았고요! 바위가 약간 빨려 들어가서 바위가 그냥 터졌어요! 골드카드로 전멸교환하고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얼령을 미드 쪽에 풀고 이제 미디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KT. KT가 조금씩 사고가 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제리가 죽거나 특패가 죽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여전히 많이 유리한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깨갔어요. 달려들어! 저항이 빠지긴 한데! 마무리 데미지! 근데 커즈가 다시 한번 빨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에이밍이 또 잡았고요! 더블킬! 그냥 또 더블킬! 커즈가 죽을 생각했죠 이거는? 예! 라칸이 매복했던 그 위치에 대해서 페이가 확인했는데 근데 연계가 과연? 일단 다시 한번 급성장 뒤에! 제리가 워낙 세가지고 에이밍이 때리면 네. 아 결국 밀면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커버하느라고 부랴부랴 궁들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제우스 그렇죠. 재울 수 있는 쪽까지. 재우스 더 오는데 친구들이 좀 싸움이 커지죠. 근데 하필 오는 친구가 저 일단 에이밍이 오는데 메가나르가 일단 되긴 되는데 근데 가장 인원수 차이가 나요. 당장 그렇죠. 그리고 제리가 괴물이거든요. 에이밍인데 싸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에이밍 슬라이딩 근데 한번 흡수해주고 에이밍은 뒤쪽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다시 제리가 때리면 도발로 때렸는데 도발로 이거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지만 그냥 한타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에이밍! KT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았던 건 순간이동 들고 있는 저 나르. 예. 그쪽에서 교전을 일으켜서 완전 그냥 다운을 시켰는데 그러면 오너가 뺏어줘야 돼요. KT 바로. 쪽도 정찰대를 수색시키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어디냐? 예, 여깄네! 여깄다! BDD가 올라옵니다. 또 이미 제거됐다. 여깄다! 카드! 그리고 내려와. 내려와. 넌 위에 있어도 죽고 내려와도 죽어. 근데 차고 자기 대박. 근데 제리가 그러면서 한 명 더 오거든요. 막았어요. 바로를 막았어요. 바로를 결국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너의 드리블로 이거 일단 막아들이고 와야겠죠. 그리고 상대가 만약 집에 가면은 어떻게 좀 더 압박이 가능하면 좋은데 지금 용도 나와 있거든요. 오너가 자신의 역할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드래곤까지 막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군요. 케이티가 T1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론 쪽에서의 그 압박인데 예. 그 압박이 세게 들어가긴 어려워요. 이게 또 인원이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내려 이상 사용. 아래쪽인데 전멸로 탈출. 오히려 남 찍고 아니에요. 그리고 때릴 수가 없어요. 제리가 여기 또 제리가 미드를 미는데 뭐가 안 보이면 이런 거라도 좀 밀자. 돈이라도 좀 먹자. 근데 드랍되면서 근데 이거 빠질 때 잘 빠져야 돼요. 살살 맞다가 점프는 성공. 그리고 제리 와요. 이제 제리도 와요. 급패가 뒤에서 제리가 왔을 때가 진짜입니다. 뒤인데. 제리가 왔을 때가 진짜예요. 근데 진짜 전에 많이 맞는데요. 영웅 등장. 근데 잭스를 녹였어요. 잭스를. 그렇죠. 근데 제리한테 딜각이 안 나오면 그리고 뒤에 이제 커질 때 그리고 블루도 떨어져 있고. 자 이러면 위쪽은 어떻게요? 네. 이거 기회인가요? KT도 지금 사실 좀 막 싸우긴 했거든요. 말 그대로 약간 막 싸우긴 했어요 지금. 인원이 갈라졌다? 일단 룰루랑 제리랑 합쳐야 돼요 일단. 일단 손 잡아야죠. 그렇죠.
자, 합류했습니다. 합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합류하면 알리오가 알리오가 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 뒤쪽으로 빠지는데 그냥 쑥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안쪽 들어오는 건데. 네, 데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러면 밀어낸 김에 바로 발원 쪽을 친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줘야 팀원 쪽도 좀 긴장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표도 궁극기를 썼으니까 실제로 치면서 그러면... 일단 봐도 돼요. 유리한 예. 쪽을. 근데 이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들 다 출발을 하긴 해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어, 이거 못 막네요. 그냥 못 막. 어차피 서포터가 밀려난 상황에서 시야장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포기할 거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피를 걸 거라면 제리한테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제리는 풀스펠에다가 옆에 룰루가 두 눈 부릅뜨고 있어요. 미카엘도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우스 있는 쪽으로 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쌍업제기에다가 걸기도 애매한데 안 걸면 다 뚫리고 뒤로 갈 데도 없어요. 제우스가 걸긴 애매해요. 오히려 제우스 쪽이 제우스 뚫립니다요. 아, 결국에 이런 달려들기는 제리가 그냥 때리며 느긋하게 때리며 밀고 들어가며 느긋하게 밀고 들어가며 케이트 전투가 아닙니다. 에이밍도 잡을까? 이제 갑니다. 5세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케이트가 와, 이번 시즌 케이트 뭔가 달라요. 통신사전은 끝까지 간다. 네. 자, 끝까지 가동했습니다. 끝까지 5세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상대편의 싸움 빠른가 전세간에 녹아버립니다. 압도적인 경기력 나왔죠. 결국 이렇게 돼서 4번 세트가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즌 집에 꼭 경기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4번째 세트가 골고루 쳤어요. 골고루. 이거 특혜 의식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노골 쪽으로 나올 게 뻔했거든요. 예. 근데 뻔한데 너무 잘 썼고 갈리오가 이론상 같이 매치업은 되는데 특혜 쪽이 좀 더 편하다고 할까요? 그 구도가 잘 나왔어요, 게임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특혜 네. 바위의 연계를 통해서 나르 쪽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그대로 나왔고요. 나르 높아요. 다이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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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높여려. 볼 보던가 뭐 알아서 해. 나 이거 텔로 올게. 아, 아 텔로 와 텔로. 나를 높여. 텔 바로 찍어봐. 아. 나를 가인 뺐어. 보성아 나랑 같이 헥스 연기하자. 아, 다 해볼게. 아, 나 이거 다 해봐줘. 기다려봐. 하나 둘 셋. 보성아 보성아 다야 다야 다야. 다야. 나이스. 와우 굿. 이거야. 짜증나. 막 가야지. 쉽게 가면 안 되잖아 팀원. 케이티 역시 오늘 쉽게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무려 T1을 상대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 다시 한번 BDD 선수가 특패를 꺼내자 이제 페이커 선수의 갈리오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드 쪽에 특패가 나오면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갈리오란 카드가 나올 수 있고 사일러스라는 카드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CC가 풍부한 갈리오를 가져가주면서 한타 쪽에 힘을 실어주었었던 T1의 조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야락한 기반으로 해서 상대 제리 룰러를 이제 못 크게 막고 계속해서 용을 치면서 스노브를 굴리고 싶었는데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레벨에 이제 라칸 체력이 빠지면서 시작하는 스노우블로 조금 있었고 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용 한타 때 아무래도 좀 크게 패배를 했던 게 네. 패배 요인이었죠? 맞습니다. 저희 천용 타이밍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T1이 깔끔하게 드래곤을 먹고 빠지는 상황에서 KT의 역습이 무서웠습니다. 이때 보시면 갈리오가 미드 쪽에서 특패를 밀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T1 쪽에서는 우리가 드래곤을 깔끔하게 가져가고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패의 장점은 기동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아래쪽을 물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당황했던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여기서 바이가 궁극기를 사용한 다음에 바로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네. 시간이 정말 정말 오래 끌립니다. 맞습니다. 음파를 피하면서 왼쪽까지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구도가 바뀐 게 너무 컸습니다. 오. 원래라면은 네. 바이의 사망 위치는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네. T1은 바이를 잡고 나서 이쪽으로 빠지면서 카이팅을 할 수 있어요. 아. 하지만 바이가 잡힌 위치가 이 지점까지 가다 보니까 본대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서 본인들은 레드팀인데 상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뚫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했던 겁니다. 그렇죠. 바이를 잡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자야의 이제 전멸도 빠졌었고 좀 투자된 게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의 조합은 제리와 특패라는 카이팅 조합이 있다 보니까 그걸 힘으로 뚫어내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균형이 무너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패가 여기서 더블킬을 먹게 되면서 사이드의 힘이 확 실리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뭐 라인전이 센 자야라칸도 뭐 2대2로만 승부 볼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 특패를 계속해서 의식했던 게 아무래도 KT가 굉장히 편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밍 선수의 제리도 굉장히 킬을 많이 먹게 되는데 T1 입장에서는 경기 내내 이 잘큰 제리를 잡아내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로 계속 살아나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 장면은 이제 KT가 계속해서 라인전도 리드하고 이제 용도 편하게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T1이 아, 상대가 용 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뭔가 만들어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미드라도 먼저 푸시하면서 좀 리드를 해보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펜은 특정 지역을 거리만 된다면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갈리오는 챔피언을 지정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바위가 견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카운터 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 제리가 또 저 체력으로 살아나가면서 아, 이게 데미지가 살짝 부족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이대로 바론을 먹히면서 게임이 크게 굴러갔습니다. 맞습니다. 사이드의 힘이 확 실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KT의 열차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네요. 맞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와, 깍 잡아 승자도 올라간다. 와우. 네. 오, 그리고 정말 이번 스프링의 첫 실버 스크랩스가 울려 퍼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급해 네. 야무지다. 아, 이거 정말 핵심인 게 네. 계속해서 지금 T1이 이 이닛이 센 거 막기 위해서 뭐 애니도 막고 세주도 막고 있는데 그렇죠? 딱 급해 하나가 이니시에이팅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니까 T1이 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프링이 지목당한 팀이 처음으로 5세트를 끌고 간 경기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승자가 된다면 또 다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4세트는 또 POG는 누가 차지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아 BDD 선수의 트위스티드 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킬 관여율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95.5%로 와, 네. 거의 다 있었다는 얘기죠. 네. 운영의 핵심. 네. 아 여기서도 딱 바이가 먼저 6레벨을 찍은 상황이기도 하고 딱 용을 덮치는 그렇죠. 의미였고요. 원래 트페가 뒤쪽에서 카드 각만 보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많은데 네. BDD 선수의 트페는 몸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해설 중에 포니 해설이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니신의 음파 맞아주는 장면도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골드카드 던질 때 네. 그때만 점사해. 네. 계속 촥촥 저 찰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 맞으면 퇴장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룰루가 또 와 슈퍼 세이브. 아니 심지어 전멸을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와, 저런 진짜 슈퍼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던 이번 4세트였는데 BDD 선수 7표 가져가면서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네? 여태까지 4세트를 끌고 오면서 블루를 선택한 팀이 다 이겼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5세트에는 또 진영이 어떻게 갈릴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버 스크랩스가 울려 퍼지는 이 현장에서 마지막 세트를 승리로 장식할 팀은 누가 될까요? 5세트 함께 하시죠. T1이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메이킹하고 파고들고 압박해서 막 걸고 이런 구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KT가 사거리 싸움 그리고 받아치는 데 있어서 조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꽤나 그럴싸하게 꽤 카운터치인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라인전 구도에서도 그렇다고 약한 픽들이 막 대거 나온 것도 아니라서 T1이 조금 더 조건 자체는 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수행할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라인전 단계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뭐 슈퍼플레이의 변수나 메이킹의 변수는 T1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KT가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죠. 미디어 타이밍 어떻게 생각하는군요. 야긴! 와 이거 너무 긴데요! 5세트! 정말 많이 했잖아요. 아. 탑 잡은 듯? 아. 그 장면 때문에 더더욱더 탑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들어온 걸 최대한 딜교환은 해보지만 상대 정글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순 없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그만큼 T1은 급해졌죠? 예. 이거 가만 놔두면 게임 내내 스플릿이나 사이드 압박당할 수 있어요. 메가나르 타이밍 한번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선 커지 말고 BDD 누굽니다. 이거 위치가 뭐예요? 이거 다 맥주 다 맥주였어요. 인상! 길에 또 하나의 킬! 이쪽에서 균형 넘어가기 시작하면 잘 큰 제이스는 게임 작살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겠죠. 저... 이게 제가 당겼어요. 보통 밀어내긴 했습니다. 페이퍼 위치가 아래쪽입니다. 최대야. 최대야가 올라오면서 일단 커버해줍니다. 그나마 궁극기 잘 쓰면서 배가 지나갈 통로를 잘 만들어서 네! 반면 그리고 또 하나 탈리아도 아래쪽 동선
구마유 CM이 찍니다. 이거 제대로 타이밍이 맞물렸는데요? 구마유 CM이 씁니다. 3대 0! KT 경기력 왜 이래요? 한 번 더 있으면 K고 네. 쪽이 더 길막기가 좋거든요? T1은 메가나르 타이밍이고 일단 불리하니까 먹고? 네. 그래도 한 번 이 상황에서 연결 풀터! 와 그랬어! 와. 이거를 버텼어요! 버티면 커즈 버텼어요! 버티면 커즈가 기압을 제대로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데이트가 또 나는 K! 이러면? 기인 앞에 또 왈 아니야 나 뛰었어. 특히나 아까처럼 또 신짜오 같은 전방에 있는 챔피언 노릴 때 변수가 있고 폭내 올렸어요. 일단 최대한 배심으로 한번 버텨놨고 위에 오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때리는 수준 땡겨! 땡기고 바랍니다. 제대로 땡길 협곡의 손 리엔즈 또 한 번의 손이 리엔즈가 또 한 번의 손을 날뻗습니다. 리엔즈의 저 보이는 손이 그리고 또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싸워볼래? 이거 나름 재미난데요? 싸워볼래? 점멸 비디디 더워요. 바이슬 쌀길 일로 와. 뒤로 제우스 갑니다. 전멸 없지. 달려듭니다. 피할 수 없는데요. 결국 제우스의 그 전멸 없지. KT 또 한 번의 KT대형. 아니 이거 크레이지 롤러코스터 이거 우대 가능한 거 맞나요 이거? 바로 궁 없다. 궁 없다. 근데 이거 이따 뒤를 달려요. 전멸로 어깨가 달려가 닿았어요. 닿았어요. 내용은 됐죠? 최대한 여기서 땡겨 안 나올 것 같은 각을 억지로 틀어 만드네요. 이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요. 탑은 배심으로 또 버텨주고 근데 달려왔습니다. 이쪽에 제가 페이크를 잡아냅니다. 반격각을 잘 만들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연결됐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각이 좀 재밌어. 저항의 비상 없어요. 에이밍! 또 하나의 에이밍 액션! 집결합니다. 조금 더 전진! 굴리는 속도가 니네 날개 펼쳐? 맞아요. 니네 날개를 펼쳐? 그리고 지금 조합이 제이스 바로 쓰잖아요. 네. 더 가요! 배치에서의 포킹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메이킹은 T1이어야 돼요. 어차피 급한 건 T1이에요, 지금. 탑이 밀리는 거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예측 그래브로!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아니, 진짜 협곡의 손 리엔즈 미쳤는데요! 신대가 너무 유리하니까, 오히려 방심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나요? 예술합니다, 예술. 이게 핑이 찍혀요, 핑이! 그런데 이 예술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이스가 집 갔다가 순간이동까지 탄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게 시작을 여기까지 했거든요? 아직도 5천 남았거든요? 이거 맞나요? 많이 왔는데! 이거 맞나요? 일단 가지 들어갔고요! 네, 일단 메가나르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바로는 하고 같이 버텨서 제이스를 잡긴 잡았어요. 다음에 바론도 지원 사격. 에이미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래 커즈. 아래 잡았어요. 커즈를 잡으면 커즈까지 잡아냅니다. 세워 이게 돌 정말 크레이지 티와 이 바론 예술. 이러면은 일단 드래곤을 끊을 수 있죠. 예.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버는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사고 나면 여전히 그냥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드 차이는 여전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배를 내밀어요. 배가 배통인데 제이스 쪽에 딱 키는 페이커 위치 페이커 키도 뛰었어요. 라칸이 보고 커져 잡아 또 잡았어요. 진짜 구마유씨가 때립니다. 구마유씨가 때립니다. 어디했어요 페이커 또 페이커. 아니 배를 들이밀면서 일단 이런 거 근데 한 번 더 버틸 수가 있다. 일단 마무리 하지마. 구마유씨가 그 다음 연결 들어가면서 달려들어서 기절 그리고 연달아 비디디까지 채워돼 있어. 뒤로 돌아요. 이거 앞이랑 뒤가 막힐 수도 있어요. 싸먹으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뚫짝 오너로 달립니다. 일단 밀어내고 드래곤 쪽 다시 보자. 넘겨봤는데 메가나르 직전이에요. 다시 아래쪽 오너를 밀어내놓긴 했으니까 오히려 폭패 썼습니다. 이거 각자가 맞았는데요? 위는 위가 공격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와중에 포킹이 나름 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드래곤을 붙잡고 있어요. 페이커가 드래곤이 만약 어그로가 풀렸으면 아까 오른쪽으로 나갔으면 오너가 쳐요? 다시 오너가 쳐요? 넘어가면서 서로 간에 약간 왔다 갔다 그리고 드래곤 들어 일단 이거를 내가 다
다음도 봐야죠. 낙하신이 낙하신이 에이밍 에이밍 선타 낙하신이 또 파고들면서 비니들 도와왔으면 커즈는요 커즈는요 커즈도 잡아 납니다. 슈퍼플레이가 회전 초밥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트리플 클러치 트리플 클러치 있었습니다만 바로 좀 바로 좀 바로 좀 바로 좀 나 이거 바로 좀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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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네, 다쭈견이는 날려놨죠 일단. 근데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따라가서. 그래서 공을 던져봤죠. 어차피 먼저 물면 된다. 네 행전은 잡혔고요. 상대가 진영이 갈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어서 끊기만 하면 계속 시야장악에서도 입전하고 발언 압박 가능하니까. 리핸즈가 사라져 있는 30초의 공간. T1에게는 발언을 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메이킹 수단이 T1이 다 빠졌던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지금. 네, 여기 아래쪽 아래쪽 또 그래서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달려갔는데 일단 약하게 남아서 던졌는데요. 이걸 노렸죠. 칼리아 짝돌이 깔려있어서 일단 커즈가 더 버티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와 이거 좀 잡혔어요. 이거 전고 칼리아의 강점이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저희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경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에이밍을 노렸어요. 아이게 포로를 노렸는데 BDD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페이커 바라보고 있어요. 그 크로스 펀치에서 T1의 펀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우스가 도착. 이러면 KT 완전 비상인데요 지금. KT는 그냥 합리적으로 억제기를 주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 억제기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끌어들여서 싸워야 돼. 끌어들여서 맞아요. 뭐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신짜오가 한번 휘저어야 돼요. 신짜오가 예. 미니어 클리어 일단 해서 최대한 핑퐁하고 지금 버티고 일단은 죽더라도 이렇게 버티는 게 맞거든요. 자 그리고 넘어와 있습니다. 발언을 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KT는 네, 그리고 이미 미드 억제기가 날아간 상황에서 투 억제기까지 오면은 그래도 한 번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캐려 잡았어요? 왼쪽 날을 나름도 위험해요. 나름도 지금 갑니다. KT 아니 이거 클러치를 클러치로 대다 BDD 이쪽도 해줘. 노틸러스 위치 노틸러스 위치 노틸러스 위치가 약간 하는 닷줄 요기가 잘 나왔죠. 그리고 드래곤 버스트 용인데 그거보다 전투 노틸은 오히려 노틸 쪽을 네, 일단 드래곤 먹고 이속 빨라지고 그러면 최대한 달려가라 바이스 야 공사 좀 제대로 표집한 거였죠? 시성을 그냥 뚫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쥐어 짜는 거죠 지금? 한번 네네 일단 밀어내고 그리고 메가나르가 앞장서면서 결국 억제기 일단 박은 헤비어까지 내놔라. 너네도 세금 내야지! 또 하다 보면 분명히 시야장악이 비는 곳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발언이 나오기 전 생기고 가까이 왔는데 세우스가! 이게 자야가 진짜 멀어요. 네, 수호천생이긴 한데 그 다음에 수호천생 이후에 갈 수 있어요? 이거 살아서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다른 지역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탑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KT도 여기서 억제기 더 밀리면 사실상 공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근처에요. 당겼어요. 달려도 돼요? 네 약간 달려도 돼요. 그라나스의 히트앤런이 지금 나오자마자 결승이다. 아니 그라나스가 날렵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날카날카 다시 빠지고 근데 위에 다시 위쪽에서 메가나르 세운세 다시 받아치기 자 키인쪽 우마요 씨가 밀고 들어가면 다시 우마요 씨가 잡았어요. 잡았고 그 다음에 끼고 한디만 이런 상태 또 에이밍의 반격 오너 따로 나와서 에이밍 에이밍이 살아납니다. 라스트 베스트딩 에이밍 쿼드라킬 지금 현재 라이브에서 왜냐면 K입니다. 저렇게 억제기 뚫린 상태에서 결국 발언 내주면 못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튀겠다. 빨리 튀겠다. 먹고 튀겠다. 튀자! 이제 가면! 묶였어요! 집에 가면! 커즈! 집에 갈 수 있어요! 세고에서 세고가네! 집에 갈 수 있어요! 달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커즈는 못 갔는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비었을 때 이거 어떻게요? 인원이 없을 때는 전투가 좀 다른 그림인데 인원의 네, 위치가 아직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다. 오너 찾았다. 달려 들어 오히려 옆으로 찾았다. 먼저 가서 위에 폭넷
커즈! 근데 커즈! 커즈도 같이? 커즈 잡아라! 근데 하나 더 왔어요. 캐량합니다, 캐량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갔다 옵니다. 일단 라인 클리어도 KT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역대급 다전제라고 보는데요. 손에 들어간 힘이 안 풀려요. 네. 손을 계속 꽉 쥐고 있게 돼요. 이게 다전제의 맛. 그리고 아직 그 맛은 이어집니다. 이 자극적인 맛. 들어가서 벽에 잡혔다. 벽에서. 와! 페이커! 근데 그다음 봐야 돼요. 근데 이쪽도 이쪽도 비비디. 그리고 기 비비디. 기니아 살아요. 기니아 살아요. 더 있는데. 우리도 해줘. 자, 아직은 덧칩니다. 아직은 덧칩니다. 세우씨가 뒤로 돌아오세요. 에이, 이론수 앞에 장사 있어! 장로의 체력이 아직까지 넉넉히 남아있는데 나머지가 당기기 어렵습니다. 장로를 먹고 다시 KT는 버틸 수 있거든요? 세우씨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세우씨가 어떻게 해요? 구매랑 한번! 세우씨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먹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달리아도 갔어요. 달리아도 갔는데. 네. 어? 이거 안쪽 시야. 그리고 치는데. 스킬을 뒤쪽 스킬을 커즈가? 일단 커졌어요. 끌려 들어갔는데요. 부패 사슬.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싸워요? 나 어떡해? 싸우래요? 나 어떡해? 중간 들어와요. 중간 들어와요. 나 어떡해? 아니 이러면 나 어떡해? 어떡하긴요. 갈 수가 없대요. 이거 둘 다 시작하고 지나가고 끌었다. 리아리아. 리엔제 소리 또 하나가 리엔제. 이러면 경기 위험하네. 이러면 경기 위험합니다. 이러면 경기 허용된다. 그래서 라이언이가 시작하는데 영어로 또 캐리아 캐리아가 해요? 그리고 리엔제 캐리아 둘 다 저 좁은 길목은 자야가 잘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정글러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커즈의 공백은 60여초. 양쪽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 이 시점입니다. 일단 발개 잡고 장로 앞에서 시간 얼마나 끌 수 있어요. 제우스가 뒤로 돌아갑니다. 제우스가 지금 분노 조절하면 천천히 하는데 그 위치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단순 교환만 놓고 보면 정글보다 미드의 밸류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치는 쪽에서는 정글러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끌리다 보면 미드는 부활한 이후에 순간이동을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커즈가 늦게 죽어가지고 더 시간도 걸리고. 네. 그래서 KT가 좀 더 급해요 지금. 그렇죠. 제우스가 기인과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으로 돌아갑니다. KT는 차라리 지금 다시 싸우고 싶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근데 KT가 믿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탑 쪽에 웨이브가 무겁게 들어가서 그래서 저 웨이브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한번 버티고 이거만 버티고 네. 여전히 장구 칩니다. T1 입장에선 너네 정글 없잖아. 모냐 들고 페이커 어디 찍다.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나. 그 전에 쏴라. 자야 자야 자야. 밀고 들어가면서 밀고 자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 지금 자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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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들어가요. 이건 갑니다. 이러면 KT 비상! 이거 KT 못 일어납니다. KT가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결정으로 뒤로 당겨서요. 인사로 잡아갑니다. 근데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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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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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나를 나를 덮어라. 나를 넌 절로 가.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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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인의 슈퍼 플레이. 근데 아래쪽 다 잡았어요. 살아올 수 있어요. 살아올 수 있나요? 여기로 여기 잡았어요. 잡았어요. 기인은 기인 어떻게 해요? 적장 특공대 기인을 물리쳤다. 결국 기인을 잡아냈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럼 커즈가 일단 라인 클리어. 이거 어떻게 해요? 라인 클리어 하면서 이거 한번 못해요? 근데 커즈가 못해요? 버티긴 하지만 자야가 차야 어때요? 다 왔는데요. 자 그리고 그 커즈가 다 왔는데요. 54분 55분의 경기 넥서스가 결국 이렇게 샴페인과 함께 파괴됩니다! 실패! 후로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와... 뭐 너무나도 엉켜 치면 나올 것 같아. 텔은 보일 수 있어, 싸움 나면. 좀 더 쳐야 될 듯? 밑으로 빠졌어. 나 오른쪽으로 빠질게 이거. 나 왼팔쳐. 빠졌어. 봤어 그거? 볼만하나? 앞으로 뚫어. 야 나 뒤태, 나 뒤태, 나 뒤태. 뚫어볼래? 뚫어볼래? 슈렉킥, 슈렉킥. 다 묶긴 했거든 뒤에? 뒤에 다 묶였어, 뒤에 다 묶였어. 뒤에 봐줘. 살려. 아 제이스 아래, 제이스 뒤에 봐. 아 제이스 봐. 제이스. 바루스. 제이스. 집 나가야 돼. 지. 내가 할게. 한 명 가고 미드 가자. 바로 잡았다. 바텀. 타. 한 명 가고 나갈게. 와 재밌는 순간이요. 저 마지막 순간에도 인원 배치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T1이 정말 날카롭게 인원 배치를 했죠, 마지막에도. 맞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의 흐름이 지금 그래프로도 나오지만 T1 선수들이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5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냥 두 팀 모두 와. 앞으로 LCK 역사에 길이 남을 듯한 명경기를 펼쳐뒀는데요. 이렇게 5세트까지 가는 혈전 끝에 T1이 KT를 3대2로 잡아내면서 승자조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보는 저희도 힘이 빠지는데 리얼이 느껴지는. 네. 네. 진짜. 저희가 진짜 소리를 몇 번을 같이 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희 분석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멘탈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뱀픽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뱀픽 구도는 단순하게 봤을 때 T1의 돌진 조합 대 KT 롤스터의 라인전 강한 포킹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T1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자신들의 이제 승리 플랜들이 있었잖아요. 바텀에서도 이제 근접 서포터 뽑아주고 우리가 플레이 메이킹 계속해서 해 나가자라는 이런 플랜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아주 초반에는 네. 이번 경기 KT가 아주 유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 유리했죠. 불리하던 와중에 T1이 전령을 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이때 신짜오의 활약으로 KT가 한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T1 입장에서는 게임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게임을 좀 틀기 위해서 미드에서 약한 6렙 찍고 빠르게 전령을 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살짝의 예열 과정이었고 우리가 지금 메이킹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거다. 그래서 네. 나르 분노 탄 차이밍 그라가스 두 개 합쳐서 한 명 빠르게 보내고 시작하자는 플랜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KT 입장에서는 이 전령을 먹혔지만 주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었고 이때 보시면 슈퍼 메이킹을 통해서 신짜오를 확 잡아내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살면서 궁극기로 다 튕겨졌어요. 그렇죠. 심지어 저 궁극기의 점화가 이제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르가 궁극기 연계를 하는데 이게 벽에 안 닿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짜오가 한 틱 더 버텨가지고 KT 롤스터가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KT의 승리가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황에서 바론 앞에서 이제 극적인 역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르가 바텀에서 잡힌 직후였거든요. 여기서도 T1 입장에서는 아 우리 이거 승부수 무조건 던져야 한다. 네. 제이스가 바텀에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순간이동 사용해가지고 바론을 치는 좀 승부수를 던집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사이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주었어야 했었던 T1 입장이었었는데요. 그러려면 이니시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오는 그 길목 타이밍에 그 이니시가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탈리아가 벽을 쳤는데 여기 혼자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고립되어 있는 탈리아가 여기서 꾸준히 DPS를 뽑아줘야 하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제이스는 또 이제 한 박자 늦게 왔잖아요. 맞습니다. 아래쪽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라가스가 바로 아래쪽에서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결국에 앞만 보고 있었던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중요했었던 딜러를 지키지 못하면서 한타 구도가 약간 무너졌었고 흩어지는 사이에 돌진 조합이 다 뭉친 거잖아요. 이럴 때 각계에서 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굴려나가고 있었던 KT의 엄청난 승기가 확 꺾이면서 T1이 기회가 생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최장 경기 끝에, 스프링 최다 킬 끝에 T1에게 승리를 안겨준 마지막 한타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KT 롤스터에 먼저 좋은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교환한 구도에서 부마요 씨가 상대방을 데려간 것까지 포인트였었고요. 네.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주요 CC들이 얼마나 잘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입장을 따져보면 T1은 우리는 정글러 있고 너네가 어차피 이 장루를 쳐봤자 안 된다. 네. 우리가 스킬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라가스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 우리는 텔레포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시간 끼는 그 구도 사이에서 결국에 또 중요한 상황이 나오죠. 네, 계속 시간 끌고 우리 이제 그라가스 살아날 때쯤 됐는데?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치면서 적극적으로 교전각을 봐볼까? 이 과정에서 CC기를 전부 다 피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찬 나르가 앞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뭉치잖아요. 그죠. 이걸 라칸이 들어가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원딜도 진입해서 암살자예요. 그냥 암살자. 네, 이걸 원딜이 상대 뒷라인에 다 끊어버리면서 그냥 싹쓸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엄청나게 리스크 있는 플레이인데
저거를 하더라도 만약에 원딜이 교환이 되더라도 네. 우리는 그라가스가 일방적으로 오고 계속 4대5 한타 구도로 유리하게 굴려갈 수 있다라는 T1의 정확한 판단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잡히는 모습이 나왔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될 수 있었지만 결국에 리턴 값을 제대로 뽑아내면서 이 길고 긴 명승부의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희열이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네. 와. 그래서 최다 킬 경기 60킬이 무려 나왔고요. T1 쪽에서 33, KT 쪽에서 27. 최장 경기 54분 57초.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진땀 빼는 승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 역대급 최고 경기 중에 하나는 2017년도 때 네. 후니 럼블 그리고 페이커 제드 경기가 있었거든요. 통신사 매치. 근데 오늘로 바뀐 것 같아요. 아 정말 결승전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POG 과연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누굴까요? 야 페이커! 그러니까 진짜 아군들이 힘들 때요. 페이커 선수의 메이킹 능력이 너무나도 고효율이었어요. 내가 그라가스를 왜 골랐는데 에이. 이 모든 메이킹을 다 만드니까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3명이나 히트해버리면서 균형을 깨버리다 보니까 많은 킬을 또 쓸어 담았죠. 근데 이런 장면이 이번 게임 내에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이런 클러치 플레이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아니 제이스가 저 큰 벽을 넘어왔다니까요? 응.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이스가 너무 잘 큰 상황이었고 딱 제이스만 어떻게든 잘라내면 된다. 근데 이게 이 그 머리로는 상상을 해도 그 플레이하는 그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심지어 본인이 물리는 각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건 거다 보니까 상대방을 반응할 수 없었고요. 6표나 받으면서 T1의 오늘 또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 시청자 반응 엄청 뜨거웠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야 진짜 미치도록 재밌다. 야, 전 미쳤습니다. 보면서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인의 판단도 미쳤지만 진짜 엔딩까지 역대급이었던 거잖아요. 네. 올 시즌 원탑 경기 인정합니다. 아,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면서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성 캐스터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다전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 앞으로 좋습니다. 더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여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